이제 50cm, 48합주를 80개 준비해 주세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50cm를 기준으로 빙빙 둘러서 양쪽 끝을 잘라 사용하였어요.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좌우 대칭 개수를 맞춰서 끝까지 라크스 헤드 매듭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이런 모양을 프린지라고 해요. 끝까지 라크스 헤드 매듭으로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다 고정했으면 길이가 긴 줄들만 코일 매듭으로 장식해줄게요. 코일 매듭은 이렇게 줄을 한 바퀴 손가락 두 개에 둘러서 생긴 고리 한쪽에 빙글빙글 줄을 돌려 당겼을 때 생겨요. 코일처럼 생겼죠? 다른 줄들도 코일 매듭으로 장식해주세요. 이제 프린지의 끝부분을 1에서 2cm 정도만 풀어줄 거예요. 손을 이용해 돌돌 말린 부분을 풀어줄게요.
다 풀었으면 위에 걸어줄 때 사용할 끈으로 묶어주면 완성!